He seems to be kind. 그는 친절한 것 같다. 이 표현을 갖다가 is로 시작하는 문장이에요. 자, it seems that. 서로 바꾸란 얘기죠. It seems that 해주고, that 뒤에는 그대로 그는 친절하다. 그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니까 it seems that he's kind. 이렇게 해주시면 맞겠습니다. 찍고 나서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It seems that 한 다음에 이걸 갖다가 예컨대 he be kind 랄지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. 여기 지금 완벽한 문장 나와야 되는데 주어 서술어 보어 그래서 he is kind죠. 요거 지금 be kind 때문에 혹은 kind가 이게 동사가 아니냐 뭐 it seems that he kind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죠. 그쵸? 자 얘는 그냥 그러니까 서술어가 아니고 보어에 보어 친절한 영어에선 친절하다 그런 뜻이 없어요. 친절한 그러니까 친절하다라고 하려면 He is kind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.